예, 저는 이 사건이 지난번 예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불거지게 됐고, 또 그날 긴급하게 우리 장관께서 자리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하자 간사 간의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뭐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고 보고도 있었는데 꼭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처음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 탈북민 돕기 김치 담그는 행사장에 갔다가 그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뭐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일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지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그 탈북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통일부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거론되고 있는 건 헌법적인 차원에서 위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이탈주민법에 의해서 그 실정법상에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도 나오고 국제협약이라든가 국제적 관계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의혹 살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북송을 시켜도 북송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서둘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 없이 하게 되니까 이런 의구심들을 계속 낳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로 북송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강제로 북송한 예가 지금까지는 없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북송을 시켰느냐, 강제 북송을 시켰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 이 진정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북송을 시켰다. 그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합동신문 합동신문 과정에서 과정에서 합니까? 그냥 합동신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귀순 의사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초지일관, 지금 장관께서 살인 이후 김책항으로 되돌아갔고, 가서 자금을 마련해서 자강도로 가자라고 해서 되돌아갔고,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 되돌아서 죽자. 이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순 과정도 지금 보면 서남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넘어오면은 경고를 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강제로 NLL 이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서남해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남하를 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남하를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선수를 돌려 북쪽으로 간게 아니고 서남쪽으로 기수를 돌려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죠. 대체로 어선들은 귀순의 목적을 가진 어선들은 귀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게이 사람들이 그러한 매뉴얼을 모를 수도 있죠.
일단은 저는 그것만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은 아 서남 쪽으로 도망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을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성이 의미 그 저기 우리가 의욕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남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심을 사는 거예요. 의심을 사는 거고 저는. 아니 그 기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빌미를 줘요? 유엔 인권위에다가는 왜 빌미를 주고 난민기구에다가는 왜 이런 빌미를 줘서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마치 비인권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이 왜 빌미를 줍니까?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제3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보기에도 제3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아무런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로 야기가 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보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엔 주무부처가 이런 부분들은 참여를 해서 주도를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이 판단하는 거 근거하고 통일부가 판단하는 근거는 차이가 있어요.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귀순 의사를 그 밝혔던 밝히지 않았던 탈북민에 대해서 처리하는 주무부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일부가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저는 안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통일부는 배척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사만 물었지 실제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사 개진을 했거나 한 적이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남북 문제든 모든 국정 전반이 청와대 정부에 의해서 전행이 되기 때문에 주무부처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장관을 단 하루를 하더라도 내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할 얘기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장관으로서 떳떳하지 않겠어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걸 왜 질질 끌려가면서 통일부 장관의 임무인데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방기하고 왜 청와대에 떠넘깁니까? 그거는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대통령에게 모든 파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막이를 하더라도 장관이 해야죠. 주무장관이 해야죠. 왜 청와대가 이런 걸 모든 걸 결정을 하게 해요? 일단 의원님 말씀 중에서 사실은 저번에 그 삼척 목선 사건이 났을 때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합동신문 과정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하세요. 예,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경우에는 최소한 그러면은 안보실 논의 과정에는 참여를 해서 장관이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례가 있을 때는 합동신문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관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